Okay. Wow, we got to hang out with the crew today. Let's go. 안녕하세요, 헬라우스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헬라우스의 루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링딩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스카이입니다. 오늘 저희가 야미 뮤직비디오를 처음 보는데요. 바로 함께 보시죠. 너무 설레네. 그 뮤직비디오 때 우리 스카이리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했고요. 스카이리는 또 이번에 조감독으로 처음부터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 했죠. 그리고 또 이번에 뮤직비디오 때 헬로하우스가 또 함께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 두 번을 나눠서 찍었어요. 이미지 컷 따로, 또 댄스 촬영 따로 찍었는데 그 댄스 촬영 때 또 우리 두 분이 함께 해줬잖아요. 아, 댄스 촬영 때 진짜 시아가 너무 예뻐 보이고 너무 춤을 진짜 너무 멋있게 춰가지고 더욱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요? 그렇군요. 그럼 한번 보시죠. 그 기대되는 야미. 아, 뭐야. 아, 이게 저의 시작이죠. 멀티버스. 오. 맛있겠다. 소스 맛있게 보여. 아, 이렇게 나오는 거야. 와. 스카이리? 스카이리. 예. 와. 너무 멋있어. 루안도 있어요, 뒤에. 왜 한 대 맞았어? 뒤에 루안도 있습니다. 와, 뒤에 너무 예쁘다. 여기 진짜 예뻤어. 여기 헬로우스 멤버들이 다 있죠. 멋있지 않았어요? 굉장히 먹고 싶었는데, 다이어트 중이어서. 우와. 이게 제일 멋있어. 와. 색감이. 색감 진짜 예쁘네. 우와, 무슨 진짜 감독님의 무대. 와, 장난 아니더라고. 네. 아이돌이다, 아이돌. 예. 와, 절대 스윙은 맞아. 와, 여기 색상이 예쁘죠? 우와, 예쁘다. 맞아. 예. 그 컨트롤 진짜 멋있다. 여기 진짜 멋있어. 멤버들이 많이 나오네요. 어머, 등이 무슨 일 있죠? 예. 좀 파봤어요 오늘. 그래서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난다. 그냥 걸어다니세요. 아, 그렇지. 와, 이때부터 장난 아니었어. 이때부터 좀 추워지기 시작했죠. 난 뒤에 이쁜 액션. 맞아. 난 이게 제일 좋아. 아, 진짜요? 그 옷이 진짜 그 사셨던 옷이 맞아요. 제가 또 디자인에서 쇼핑을 했거든요. 제 옷을 입을 수 있게 되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많은 분들이 책상을 궁금해 하더라고요. 붓기가 다 빠졌을 시기였어요. 새벽 촬영이어서. 너무 예쁘다. 제가 촬영할 때 앞에 섞였었잖아요. 네, 맞아요. 이런 거 찍혀보세요. 그때 우리 다 제정신이 왔어요. 맞아. 근데 이때 하늘 약간 보이는데 위에 맞아. 생기고 있었잖아. 맞아. 장난 아니었어. 이 부분이 춤이 제일 많아요. 와. 이때는 이제 자아가 또 다른 자아가 더 힘들게 저 위에 헤드룸 보이시죠? 네. 저거 헤드룸 하는 거였어요. 자, 이제 여러분. 뭐가 남았나요? 두 번째 줄에 스카이. 두 번째 줄에 스카이. 나오겠죠? 이게 다 헬로우스 나온다. 우와. 빨리 갈까. 혹시 이 도넛을 다들 가져가셨나요, 했나? 근데 안 가져왔어. 도넛이요. 이게 너무 손으로 만지작만지작. 계속 집어가지고 맞아. 와.
살아있다니. 맞아. 야미. 저는 뮤직비디오 보면서 그 멀티버스 그 이렇게 막 체인지 되는 게 너무 신기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컨테이너들 사이에서 밤에 위에 라이트 막 비치고 그거 보면서 진짜 멋있었어. 블록버스터 영화 찍나 이런 생각이 진짜 이 정도는 대형 프로젝트인가 막 이렇게 하면서 뒤에서 보면서 너무 소름 돋고 이렇게 직접 보니까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다행입니다. 저도 촬영 현장에 이제 있었지만은 뭐 그때 아까 오빠 말한 그 장비 화려한 장비들과 그리고 이제 시아의 의상도 너무 예뻤어요. 배경이 진짜 이상이었습니다. 예. Yeah. 저는 앞에서 다 얘기했지. 다 얘기했고 저는 이번에 조연출을 맡았다는 거. 멋있었어. 아무튼 근데 부캐 느낌으로 좀 이렇게 해봤는데 야 이게 사실 플레이어 입장에서만 생각하다가 이게 뒤에 나와서 뭔가 같이 제작을 하고 그 뒤에 상황을 지켜보니까 진짜 아 이것도 너무 색다른 경험이었고 좀 일단 뮤비 저는 이게 이제 어떻게 나올까 대충은 이제 저도 제가 이제 콘텐츠 짰으니까 대충은 예상했는데 예상보다 너무 퀄리티가 맞아. 좋아서 야 이거 진짜. 미쳤다. 그럼 어떠셨어요? 아, 네, 저는요. 네. 네, 저는 일단 그 뮤비를 준비하면서 사실 드림원에 때는 노래만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춤을 같이 하면서 이게 다이어트와 춤이 병행이 되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근데 가장 도움이 됐던 게 뮤비를 찍을 때 그냥 혼자 이제 감독님들과 함께 하고 뭐 여러 스태프분들과 함께 하면 혼자로서 좀 힘들 수 있었는데 이제 헬로하우스 식구들 그리고 또 뭐 견 팀장님 막 또 우리 함께하는 헬로하우스 감독님들 이렇게 다 같이 하니까 뭔가 그 든든함 때문에 제가 그 힘듦을 이기면서 촬영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제가 이제 첫날이랑 그리고 세 번째 날 갔었는데 그때 두 분이서 열심히 막 이렇게 하시고 계셨잖아요. 저희는 응원차 간 거고 첫날은 촬영을 했는데 약간 스카이리의 역할이 엄청 컸었고 생각보다 그래요? 엄청 네. 바빠 보이더라고. 네. 바, 그게 다 감독님 눈치가 한 게 없는데 그냥 바쁜 척.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지금 감독님이 우리가 말이 많다고 하셔서 그런 말 안 해요. 여러분 그러면 아니야 우리 뮤비 때 뭐가 좋았는지 얘기 한 번씩만 하자. 밖에 아프다. 아쉬워? 좀 아쉬워. 나는 얘기 좀 많이 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거는 스카이리 채널에서 여러분. 아, 아 좋아요. 제가 따로 얘기할게. 안녕. 너무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시아즈 야미 많이 사랑해주세요. 만감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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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well, I'll see you when I see you. Bye.